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은정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이 아닌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분도 미리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연구 결과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당뇨를 진단하는 기준을 살펴볼까요? 8시간 금식 후 측정하는 혈당을 공복 혈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복 혈당 수치가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그러나 공복 혈당 수치가 당뇨 기준인 126을 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된다면 대사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김영식 국제진료센터 강서영 교수 연구팀은 당뇨병이 아닌 성인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공복 혈당 수치와 대사질환 및 생활습관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공복 혈당 지수가 높을수록 비만, 복부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과음을 동반하는 비율이 일관되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아직 당뇨 진단을 받지 않은 당뇨병 전 단계 환자라 할지라도 혈당이 높을수록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같은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 그러므로 당뇨병 기준에는 미달되더라도 내가 혈당이 높은 편이라면 조기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당 조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식, 운동, 수면에서 하나씩 총 3가지의 새로운 습관을 만들면 됩니다. 첫째로 음식 습관은 단 음료를 마시지 않기입니다. 식후에 달콤한 믹스커피를 한 잔 마시거나 카페에서 단 음료를 하루 한 잔 정도 마시는 분이라면 모두 끊으세요. 식사 메뉴에 들어있는 당류보다 커피나 콜라, 에이드 같은 음료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이 혈당을 즉각적으로 올리는 주범입니다. 단맛이 나는 모든 음료를 피하는 것을 생활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운동습관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 모두 당뇨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비만하다면 몸무게 10% 정도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체중 감량이 혈당 강화와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수면 습관은 잠을 충분히 자기입니다. 혈당이 높은 분들 중에 수면 시간이 짧은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수면 시간이 짧고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혈당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낮아진다니 너무 쉽고 좋은 방법이죠. 잠을 자는 동안 내 몸이 스스로 혈당을 낮추고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을 예방해줍니다. 적정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7시간이 적절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에 매일 7시간 잠을 자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당뇨병 환자가 아니어도 혈당을 조기에 관리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혈당 관리 초심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3가지를 꼭 실천해 보시고요. 이러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당뇨 전 단계 극복이 어렵다면 한방치료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뇨 전 단계에 대한 한방치료가 궁금하시다면 1644-5178로 전화주세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